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올해 나이가 몇이세요? 올해 저 92년생입니다. 부모 덕은 있지만 공부가 내가 모자란다. 공부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잔념이 생겨도 공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를 잘 못했어. 내가 그러고 원래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으라는 사주다. 아, 장사를 하라는 사주라고요? 예, 장사를 하고 살아라. 왜냐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차라리 외국으로나 왕래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야. 외국을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되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외국에 가서 내가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잔머리가 많아. 한추는. 아, 그래요? 공부머리는 없고 잔머리가 많다는 얘기야. 무슨지 아시죠? 예. 잔머리가 많고 일찍 성숙했다 그랬어. 일찍 말하자면 뭐라 그래? 결혼 같은 걸 일찍 하라는 사주고 일찍 성숙을 했어. 그래도 여기에 사주에는 고비가 한번 있어. 내가 마흔 넘으면 잘못하면 그거 한 번쯤 부부간에 고비가 있을 거야 아마.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결혼하셨어요? 예. 그랬으면은 내가 마흔이 넘어가면 한 번쯤은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때 슬기롭게 잘 넘어가면 되고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삼촌. 예. 그럼 삼촌은 외국에 나가서 있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럼 거기서 공부 좀 많이 좀 하지 그랬어. 거기도 이제 부모님이 계속 이제 공부시키려고 해서 제가 도망갔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도 공부 많이 했으면 삼촌이 외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더라. 이 잔머리가 많다. 공부머리는 없다. 근데 네. 부모님 덕은 있으니까 부모님 덕으로 나간 거지. 결국은. 그지? 도망갔죠.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밤에 돌아다니라는 사주인데 네. 밤에 일하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예전에 밤에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제가 뭐 약간 백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좀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 잘 풀릴 것 같은지. 아 근데 올해는 내가 뭔가를 있잖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올 가을이나 이 생일이 지나면서 올 가을이나 내년 정도에 할 거를 구상을 해야 돼. 올해는 내가 아무리 맘 먹어도 잘 안 돼. 취직을 할래도 안 되고 뭔가 시작을 할래도 안 되고. 아 올해는 그럼 올해는 그래도 먹고 살려면 뭐라도 일을 해야 돼. 근데 먹고는 살아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내가 뭔가를 할 거를 내가 만약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장사할 거를 내가 미리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를 계획을 짜지 않으면은 하면서 도로 내가 어떻게 돼? 털어버려야 돼. 근데 올해는 내가 뭔가 잡을 거나 내가 뭐 시작할 그런 게 마음과 머리가 따로따로 놀아. 다리하고 몸에선 갈라 그러면 이 다리가 안 떨어지고 또 다리가 가면 마음에서 안 가버려. 선생님 제가 지금 네. 그 루프를 타고 이제 뭐 건물 외벽 청소하거나 페인트 칠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배우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잖아. 뭐든가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걸 배우라고 얘기해 주잖아. 아, 예, 예. 배워서 내가 올 가을이나 내년 정도에 취직을 해야 돼요. 올해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현장 가서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배우세요. 배우면 괜찮아.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공부 머리는 없는데 그런 머리는 또 좋아. 아, 뭘 배우거나 뭔가 시작 이렇게 뭐 장사 이런 머리 있잖아. 내가 사업 머리 이런 건 잘 들어가는데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중에 내가 내 사업을 해도 괜찮거든. 나이를 좀 먹어서. 내가 마흔 넘어서 한 마흔 일곱 넘어서 그때는 내 거를 만들어도 돼요. 그거를. 남의 밑에 가서 일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네. 월급 생활 우선 해야 돼, 삼촌. 네. 돈 무서운 걸 모르잖아, 삼촌이. 네. 돈을 너무 있잖아, 돈을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제가요? 약간 그런 게 경향이 있을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돈을 내가 힘들게 벌어보질 않아갖고, 삼촌이. 돈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쓰고 이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 돈을 쓰고도 돈이 또 들어오고 부모가 주든 누가 주든 돈이 들어오니까 예. 돈에 쪼달려 보진 않았다는 얘기야. 아, 예. 좀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어. 제가 일을 많이 안 하고 막 놀면서 살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약간 한량 기질도 있단 말이야 여기에. 예.
그리고 또 이 뭐고 쉽게 벌으라는 것도 있어. 근데 올해는 투자 같은 것도 절대 안 돼. 주식 뭐 네. 뭔가 투자 이런 거 올해는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냥 기술만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올해는 100% 깨질 거야 아마. 주식 같은 거 남들 한다고 같이 따라 했다가는 100% 깨져. 삼촌은 비트코인 그런 것도 안 돼. 그게 깨져. 돈은 무조건 깨진다니까. 지금은 그냥 거꾸로 간단 말이야. 주식을 하게 돼도 남들 빠졌을 때 내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안 돼. 올해는 그런 운이 없으니까 무조건 기술을 배우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거의 그 제 인생에 항상 그랬어요. 남들 뭐 잘못하면은 뒤늦게 들어가서 항상 설거지하고 나오고 그런 게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지금은 기회가 아니야. 내가 그래서 45 넘어서 생각을 하라는 게 돈 벌 기회가 또 올 거예요 그때. 그때는 내가 이거 배운 거를 내 걸로 만들어도 된다 그랬잖아. 내가 직원을 두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만큼 경력을 쌓아놓고 알아야 내가 차려도 차려야지, 그죠? 지금은 그냥 배우고 시간 일이라도 월급 조금씩 그냥 알바라도 가서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만 하시면 나쁘진 않아. 그래도 재주는 있어갖고 괜찮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쉬어간다 생각하세요.